티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진짜 말 그대로 이걸 발랐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여러 가지 칙칙한 것들을 잡아먹은 듯이 그냥 싹 없애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만드는 거를 간소하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는데 벌써 다 만들어서 걸러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명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기미스킨. 겉뿐만 아니라 피부 속의 미백을 너무나 강화시키다 보니까 스킨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만들게 된 계기가 잠시 떠오르는데, 여러 가지 천연팩을 제가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수백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또 얼굴이 잡티가 제가 많은 얼굴이다 보니까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냥 뭐라도 그냥 만들어보고 써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백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천연팩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매일매일 바르면 정말 피부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스킨은 그냥 내 맘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내 맘대로 만들어 봤던 스킨인데 만들어서 써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일반 만들어서 썼던 스킨하고는 그냥 너무나 틀리고 그리고 브로콜리나 오이를 우리가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미백 스킨으로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몇 년, 수년간. 근데 그런 스킨보다는 이 스킨이 미백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킨을 제가 또 잠시 잊었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옛날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 스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뒤로 가시게 되면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스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는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우리가 다 먹는 재료로 했고요. 단지 다른 거는 알코올 침술법으로 만든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만드는 거거든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딱 일주일이 됐어요. 이 스킨의 장점은 무엇일까? 냉장고에서 3일 정도만 두시게 되면 4일, 5일부터는 바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간 재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 들깨가루가 일단 여기 들어갔어요. 들깨가루 스킨이라고 그러면 너무 생소하죠. 근데 이 들깨가루가 천연팩을 했을 때는 곡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알러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알코올에다 저희가 숙성을 시켜서 이걸 얼굴에다가 매일 아침, 저녁, 뭐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알러지가 안 올라오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미백은 둘째 치고 바르자마자 피부 결 개선을 굉장히 결을 개선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얼굴을 발랐을 때는 얼굴이 희고, 붉고, 꺼멓고, 막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발랐을 때는 그냥 통개선이 맑게 되면서 피부결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곱게.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들깨가루에는 오메가나 비타민C나 비타민E나 또 토코페롤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많이 섭취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고, 생들깨가루로 했고요. 들깨가루는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염증 없으신 분들이 즐겨 드시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게 바로, 왜냐면 들깨가루를 선호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들깨가루의 그런 영양소들이 우리 피부에 이제 피부에 기미나 주근깨나 색소나 잡티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진짜 말 그대로 이걸 발랐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여러 가지 칙칙한 것들을 잡아먹은 듯이 그냥 싹 없애줘요.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없애줘서 너무나 좋고 피부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미백작용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렇게 스킨을 만들어서 썼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가요. 미백 작용이. 그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황산화제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신데렐라 주사 성분인 백옥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정말 대량으로 여기 들어있고, 황산화제 어머니인 강낭콩보다 글루타치온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자극받아서 올라오는 검은색 멜라닌 색소를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얼굴에다가 도포를 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흑색 멜라닌 색소도 흰색 멜라닌 색소로 바꿔줄 정도로 피부 속을 개선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데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이런 성분이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디에 또 좋을까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 저의 얼굴 주름에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일단 피부 미백도 강화하지만 피부 탄력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피부가 얇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게 이게 이제 탄력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피부 탄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지금부터 정말 여름, 가을 계속 사계절을 써도 정말 너무나 좋은 스킨이거든요. 들깨가루랑 브로콜리랑 딱 이거를 알콜에다 넣고 숙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킨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미백 관리보다는 정말 몇 배의 미백 관리에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킨이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요. 만들었으면 우리가 또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하시게 되면 일주에서 2주 정도 숙성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 브로콜리가 이렇게 절임처럼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됐어요. 흔든 다음 거름망을 이용해서 걸러서 추가로 뭐 들어가는 게 전혀 없이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는데, 이게 제가 이거 냉장고에다 안 넣고 요즘은 그냥 욕실에다 넣어놓고 세수하자마자 그냥 물기 있을 때 3회에서 4회 정도를 그냥 바르거든요. 토너는 보통 수분을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3번 정도를 나눠서 바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반 이런 거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피부 결에 한번 제가 제 피부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는 그냥 일반 우리가 쓰는 토너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쓱 이렇게 밀고 지나가잖아요. 쓱 밀고 지나가면 피부 결을 정돈해줘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슨 하얀 백색 가루를 뿌려놓는 것처럼 하얗게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피부 톤은 정말. 그리고 피부가 울퉁불퉁했던 것도 피부 결을 정돈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뽀얗게 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안 바른 톤, 여기는 바른 톤인데 여기는 그냥 크림만 발랐고 여기는 안 발랐는데 스킨만 쓱쓱쓱 지나가도 이렇게 피부 결을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기미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거즈를 이용하셔가지고 토너를 먼저 두번 정도 바르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지금 이제 1, 2월 달에 올라오는 열감도 좀 해소를 하면서 피부에 수분을 조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보면 조금 있으면 얘가 화장솜이 들뜨거든요. 그러면 흡수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떼보세요. 떼보면 그 자리만 정말 너무 웃기는 거는 이렇게 떼보면 그 자리만 이렇게 하얗게 바꿔줘요. 이렇게. 근데 이 들깨가루랑 브로콜리가 피부에 겉에 있는 칙칙한 검은 것들을 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신기할 정도로 피부 속까지 개선을 해줘서 이 미백이 일주일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래서 다음날 화장도 잘 먹는데, 이 스킨을 바르면 다음날 얼굴이 더 하얘. 그 저녁 때까지 하얗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이 스킨에 너무 신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넣어서 우리가 했잖아요. 알코올을 넣어서 해서 일반 생각할 때 우리가 알코올을 얼굴에다 이렇게, 어우, 이 결도 얼마나 고와졌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스킨만 발랐는데. 알코올을 여기다가 넣고 했는데 혹시나 알코올 알러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술이 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알코올 성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뚜껑을 여는 순간 알코올은 다 날아가서 냄새는 사라지고 그냥 정제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냥 물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전혀 자극이 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개선을 해줘. 그리고 그냥 정말 1년 12달을 써도 돼. 얘는 알코올에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 때 우리가 글리세린을 넣어서 했잖아요. 너무나 굉장히 소프트한데 굉장히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토너 하실 때는 바르실 때 이렇게 바르자마자 하얘져. 정말 신기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르자마자 피부를 하얗게 해주고 손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손도 하얗게 해줘요. 진짜. 피부를 너무 하얗게 해줘서 저같이 잡티 많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얗게 해주면 무조건 좋아. 근데 진짜 좋은 영양소들이 여기 들어있는 토너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브로콜리 두 송이, 들깨가루 두 스푼, 술한 병, 이것만 있으면 글리세린 한 통, 이렇게만 있으면 만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6천 원? 뭐이 정도면 얘를 한병 만드는 거. 얘를 그 6,000원 정도면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한 200ml가 나와요. 200ml. 그래서 또한번 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를 때 눈가에도 바르잖아요. 자극 전혀 없고요. 끈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먹어버려. 피부가 싹 먹어버려. 근데 좀 전에 안 발랐을 때랑 발랐을 때랑 피부 톤이 너무나 다르죠. 벌써 틀리잖아요. 피부톤이 벌써 틀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스킨이지만 촉촉해요. 그래서 세번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진짜, 보시면, 이렇게 피부를 곱게, 진짜 맑게 해주거든요. 쓱 바르면 하얗게, 쓱 바르고, 쓱 바르고, 쓱 바르면 손까지 그냥, 뽀샤시시. 곱디 고운 내손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는 겨울이 이제 슬슬 지나가려고 해요.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또 꽃피는 춘삼월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외선이 또 올라올 것이고 브로콜리 스킨은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주름도 예방해주고 기미잡티 올라오는 것도 까만 걸 하얗게 바꿔주고 이보다 더 좋은 스킨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스킨의 좋은 점은요, 흡수가 잘 되고요, 끈적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일반 스킨은 썼던 것보다 훨씬 틀리고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고 소프트하면서 피부를 이렇게 하얗게 개선해 주는데 기미스킨만한 게 없거든요. 제 맘대로 만든 거지만 진짜 만들어서 써보는 분들은 딱 알아요. 아이, 저 아줌마가 왜 저렇게 하얗게 얘기를 할까?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요. 알게 돼요. 바르시면 알아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갖다가 브로콜리 사셔다가 데쳐서 먹으시고 두 송이만 남겨서 여기다 넣고 생들깨가루 두 스푼 또 넣고 알코올 한병 넣고 그리고 글리세린 한통 넣고 흔들어서 숙성 일주일 한 다음에 걸러서 그냥 쓰시게 되면 1년 12달 미백 강화에 걱정 안 하시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한 피부 만드는 행복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브로콜리는 살짝 이렇게 데쳐주세요. 건져줍니다. 뿌리 있잖아요. 이것도 다 써요.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는 재료는 또 청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물성 글리세린. 내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바로바로 들깨가루입니다. 그냥 일반 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을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이렇게 멸치 주머니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생들깨가루입니다. 생들깨가루 하나, 두개 넣어주세요. 밀봉을. 밀봉 하신 다음에 그냥 넣지 마시고요. 하나를 더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찌꺼기가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시고, 밀봉. 그래서 얘를 먼저 통에다 바닥에 먼저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주시고, 브로콜리는 이렇게 이제 안 먹는 요런 게 있잖아요. 얘도 다 넣어주세요. 얘 넣고, 송이도 넣고, 송이 두 송이 정도만 넣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넣고, 잎사귀도 넣고, 다 넣어주세요. 가득 넣으시면 안 되고, 요 정도 넣고, 글리세린을 따서, 한 병을 다 넣어주세요. 쭉. 한 병을 다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청아를 넣는데, 소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청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줄게요. 잠길 정도만 딱 넣어주시고요. 밀봉을 하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밀봉하셔가지고 준비는 끝났어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일주일 놔두셨다가 일주일 후에 거름망에 걸러서 흔들어서 그대로 그냥 토너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피부 속부터 정말 하얗게 바꿔주는 바로 기미스킨의 완성되었습니다.